여러분 안녕, 쫑이나라예요. 오늘 접어볼 종이접기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종이접기랍니다. 딸기 맛과 초코맛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세모로 접어주세요. 한번더 반으로 세모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옆을 잡아서 가운데에 맞춰서 위로 올려서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펼쳐주세요. 아래쪽 선을 따라서 옆쪽으로 한번더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여기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옆으로 펼쳐주세요. 여기 옆에 부분을 뒤로 접어서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여기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게 놓은 다음 위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아래쪽과 똑같이 맞게 놓은 다음에 뒤쪽을 눌러서 접어주세요. 아래쪽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서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펼쳐주세요. 여기 한쪽만 뒤쪽으로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여기 옆에 부분을 가운데에 맞춰서 안쪽으로 이렇게 네모로 접어주세요. 옆에도 똑같이 안쪽으로 가운데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펼쳐주세요. 이 부분을 여기 세모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여기 뾰족한 세모 부분을 안쪽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더 반으로 길쭉하게 접어주세요. 끝쪽 뾰족한 부분은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옆에 부분을 한번더 안쪽으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돌려서 여기 위에 부분, 뾰족한 부분을 안쪽으로 조금씩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으면 짜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쫑이나라 친구들이 색연필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주셔도 된답니다. 다음에도 쫑이나라에서 또 만나요. 안녕!